안녕하세요. 정보관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컨설팅 도구 중에 밸류체인입니다. 밸류체인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제가 RT 꿀다고 올렸었는데 그 RT의 마지막이 RT를 밸류체인을 이용한 사례를 든게 있었습니다. 이때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이 사례 이해에도 좀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밸류체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할때 정의나 특징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도구로서의 활용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밸류체인은 맥킨지의 비즈니스 시스템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모든 조직의 활동을 주활동과 지원활동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주활동은 다섯 가지를 순차적인 흐름으로 구성하면서 각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의 개념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원활동과 주활동으로 나뉘게 되고 주활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가치를 증가시키는 밸류 체인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각 활동을 거치면서 밸류가 더해지게 되는 이런 사슬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과정들은 주활동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원문이 됐건 그리고 한문이 됐건 유지하면서 좀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활동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이걸 좀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변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 반응의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밸류체인은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밸류체인이라는 말에서 밸류에 따라서 이 적용하는 분야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생산활동 각 영역에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정말 밸류에 집중한 그런 도구이고요. 비교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그리고 프로덕트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각 모든 활동들이 점검을 통한 상호작용 체계를 분석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전략 간의 차이를 파악해서 또 방안을 도출하는 도구입니다. 절차를 다섯 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먼저, 영업 시작부터 최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단계까지의 모든 기능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것에서 현행 조직과 연계를 시켜서 그 연계된 내용에서 고객 가치를, 밸류를 창조하고 부과하기 위한 상호 간의 필수 요건을 도출합니다. 그렇게 된 가치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이 설명한 것과 중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그렇고, 가치가 연결된다는 부분, 그리고 현행 조직과 전략 간의 갭을 찾는 부분, 그리고 방안이라든가 개선점, 접근 전략과 같은 것들을 도출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밸류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유의사항으로는 SBU라고 해서 전략 단위라고 했을 때 그런 사업 단위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혹은 전체 가치 사슬을 지원하는 개별 능력에 따라서 정의한다고 했을 때이두 가지가 혹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후자를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내용 같은 걸로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설명드렸던 RT 선진 사례 밸류체인 사례입니다. 주활동 다섯 가지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요. 지원활동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원활동은 이렇게 기반구조부터 구매 조달까지 네 가지의 지원활동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 사례는 세 가지. 생산활동부터 보상기능, 경영지원기능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 RTE에서는 물류 쪽에 있는 추진 전략인데 시스코부터 시작해서 GM까지 각각 영역에 맞게끔 사례를 들었고 또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매핑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주 활동에 대한 사례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 활동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으셨으니까 다시 RTE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